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서 그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 청원에 대해서 자 이걸 개정하는 게 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야당 우리가 여당으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되고 나면 이 야당에 대해서 정부의 침탈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야당에 대해서, 자, 이렇게, 부정부패, 여러 가지 직권 남용,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 뭐, 이게 기소한다고 하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여당일 때는 관계없지만, 야당이 되면은 검찰이 나서서 이렇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압박수단이 되고,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그동안의 박용진 후보 등과 관련해서는 자 부정부패나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가 있을 경우에 이런 조항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정말 코미디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금 부정부패, 뭐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끈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이 끈과 관계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야당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하면서 자 이렇게 기소가 되면 그래서 기소되는 사람들은 당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럴 경우에 당직을 그만두게 되면 계속해서 이 야당의 탄압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 그러나요? 후안무치 수치심도 모르고 낯이 아주 두꺼운 사람 자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걸 개정해 달라고 이른바 개딸들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거 나와 관계없지만 그러나 야당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실체를 또 한번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와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나 이 개딸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박용진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닐 텐데 자 이 이재명은 오늘 이 CBS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박용진 후보 그리고 강훈식 후보 이렇게 지금 당 대표로 나온 사람들 이게 출연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당헌 80조에 대해서 자 이게 여당일 때는 상관없지만 야당일 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다. 야당을 향한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사를 한다고 떠벌린 것도 아닌데 앞으로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견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기소할 때에는 자, 이 당의 이 중요한 직책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 규정을 바꾸자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야당의 탄압 야당에 대한 탄압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다. 검찰공화국이 권력 남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단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재명 궤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의 당헌 제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헌 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또 각급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거 내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나 뭐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안 없다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당 대표로 나왔다는 것, 또 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장을 했다는 것, 도지사를 했다는 것, 정말 아이러니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건 뭐 도대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을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희극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완전히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조롱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지금 본인이 조사받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받은 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사가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거기다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거기다가 또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 사람이나 그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자 여기에 나는 그 수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 자이 당헌 80조는 나하고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 당의 이뭐 직함을 당직을 맡게 될 경우에, 자 검찰들이 수사할 경우는 자 거기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검찰 공화국에는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 놀라운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 그거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김부선 씨가 15개월 동안 사귀었다 해도 그거 아니다, 갖가지 증거를 다 갖다 대도 난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김부선 씨가 소송까지 취하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후안무치한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에 당할 수가 없겠구나, 저렇게 끈질기게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니다, 모른다, 이래 버리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을 한번 뒤집어 씌워버린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동도 그건 몸통이 이재명이 몸통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몸통이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당시 선거 경선 이 대통령 선거할 때그 윤석열 몸통이다, 몸통이 문석열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깜짝 놀라게 하더니, 지금 이 80조 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다, 나는 거기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는 어쩌다가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결연한 의지인 당의 당헌 당규조차도 개정하려는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제가 알기로는 이를 바꾸자는 당원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일 때에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검찰공화국이 불릴 정도인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나 기소하고 또 무죄가 되든 말든 검찰권에 남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당원의 개정 요구가 자신이 상관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재명은 조항 자체가 박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부정부패나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 위기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에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자면 검찰총장이었을 때 압박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듯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또이 지난번에 이 제주에서 유세할 때이 박용진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서 악수를 청할 때 이재명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으면서 손만 앞으로 내밀어 가지고 노룩 악수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다른 걸 보고 집중하느라 충분히 예를 못 갖췄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박 후보를 화장실에서 만나서 인사했는데, 자, 스튜디오로 들어올 때 악수를 안 해서 혹시 또 영상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은근하게 또 자기를 뭐 이렇게 저격할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이 소심했을 텐데 앞으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용진 후보는 화장실에서 제가 미처 손도 닦지 않은 이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했고, 이 후보도 웃으면서 제가 얼른 악수를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의 이 태도가 어떻는지, 그리고 그만큼 자기 형수와 형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난 뒤에도 전혀 이뭐 사과나 이런 태도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뭔지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말 우리가 근자에 보기 힘들었던 특별한 인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